이번 시간은 이제 최단경로 문제에 대한 마지막 강좌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랜포드 알고리즘이나 혹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둘다이 원, 투, 올 최단경로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 정해지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 가는 최단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올, 투, 올 최단경로 문제를 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올톨 최단경로 문제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플로이드 알고리즘 혹은 우리가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이제 하나의 가중치 방향 그래프 G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노드들을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의 집합은 그래서 그냥 1에서 n까지 정수들의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올투올 최단경로 문제이므로 이제 모든 노드 쌍들 간의 최단경로의 길이를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 쌍 ij에 대해서 델타 ij를 구하는 것이 isj까지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우리말로는 보통 이제 동적 계획법 이렇게 동적 계획법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전략에 기반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들은 하나의 어떤 값을 정의한 다음에 그 값에 대한 이제 recurrence relocation을 그러니까 순환식을 세우고 그 순환식을 푸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진 알고리즘을 우리가 동적계획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적계획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별개의 장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은 뭐 동적계획법 알고리즘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은 이제 하나의 값을 정의를 하는데 이그 값이 d kij라는 값을 정의를 합니다. 이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1에서 n 사이의 정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드들이 n개이면 모든 노드들이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 of kij는 dk ij는 뭐냐면 노드 i로부터 노드 j까지 가는 어떤 경로의 길이인데 어떤 경로의 길이냐면 그 경로가 중간에 지나는 이 정점들이 1번부터 K번 사이에 있는 정점들만 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 플러스 1이나 뭐 K 플러스 2 이런 노드들을 지나서는 안 되고 오로지 1에서 K 사이에 있는 노드들만 지나서 어떤 노드 i에서 j까지 가는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다. 그것이 DKIJ의 정의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 머리에 쏙안 들어오죠. 조금 이제 보다 보면 금방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제 DKIJ 값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음 첫 번째로 D0IJ는 이 지금 K가 0인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1에서 K 사이의 노드들만 지날 수 있다고 했는데 K가 0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0IJ라는 것은 노드 i에서 노드 j까지 가는데 중간에 지날 수 있는 노드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노드도 지나지 않고 노드 i에서 j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직접 노드 i와 j 사이에 에지가 있어서 그 에지를 통해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죠. 따라서 만약 에지 ij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i와 j 사이에 i에서 j로 가는 에지가 존재한다면 그냥 그 엣지의 웨이트, 그 엣지의 웨이트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wij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wij가 될 것이고 만약에 노드 i와 j 사이에 엣지가 없다면 i에서 j까지 어떤 노드도 중간에 지나지 경유하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경로의 길이가 무한대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0IJ는 그냥 IJ 간에 에지가 있으면 그 에지의 웨이트고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DNIJ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DNIJ라는 것은 즉 K가 N인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노드 I에서 J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1에서부터 K까지인데 K가 지금 N이니까 결국 1에서 N 사이의 노드를 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에서 N 사이의 노드를 지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냥 아무 노드나 지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노드들이 1에서 N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I에서 J까지 가는데 뭐 중간에 어떤 노드를 지나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라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바로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죠. 그러니까 DNIJ는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델타 IJ, 즉 그냥 I에서 아무 조건 없이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DNIJ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고울이다. D0IJ는 쉽게 계산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K가 0도 아니고 N도 아닌 어떤 일반적인 K에 대해서 DKIJ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DKIJ는 I에서 J까지 가는데 중간에 1에서부터 K 사이의 노드들만 지날 수 있다. 그러니까 1에서 K 사이의 노드를 다 지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사이의 노드들만 지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지나도 되고 안 지나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K 플러스 1부터 더큰 노드들은 지나선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I에서 J까지 1에서 K 사이의 노드들만 지나서 가는 최단 경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노드 K를 지나는 경우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노드 K를 지나지 않는 경우겠죠. 우리가 1에서 K 사이에 있는 노드들을 지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노드 K를 지나는 경우와 노드 K를 지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I에서 J까지 1에서 K 사이에 속한 노드들만 지나서 가는 경로 중에 최단 경로가 노드 K를 만약에 지나지 않는다면 노드 K를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 그 경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에서 K 사이의 노드들만 지날 수 있는데 K를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1에서 K-1 사이의 노드들만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경로들 중에는 당연히 가장 좋은 경로, 가장 짧은 경로여야겠죠. 따라서 그 경로의 길이는 D of K-1 IJ겠죠. 그러니까 DKIJ가 만약에 노드 K를 지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 그 경로의 길이는 DK-1 IJ랑 같겠죠. 무슨 뜻인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I에서 J까지 가는 1에서 K 사이의 노드만 지나서 가는 경로가 만약에 노드 K를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1에서 K-1 사이의 노드만 지나서 간다는 거고 그리고 1에서 K-1 사이의 노드만 지나서 가는 경로 중에는 당연히 가장 짧은 경로겠죠. 따라서 그 경로의 길이는 D of K-1 IJ이겠죠. 그게 바로 D of K-1 IJ의 정의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노드 K를 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I에서 J까지 가는 1에서 K 사이에 있는 노드들만 지나서 가는 최단 경로가 만약에 노드 K를 지난다면 그러면 그 경로상에서 I에서 그냥 K까지 가는 요 경로의 정체는 뭘까요? 그러면 이 전체 경로가 1에서 K 사이에 노드만 지나야 하는데 K가 여기 있으니까 I에서 K까지 가는 요 경로는 결국 1에서 K-1에 속한 노드들만 지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 노드들만 지나서 I에서 K까지 가는 경로 중에는 당연히 가장 좋은 경로를 택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 경로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D of K-1의 I에서 K까지 가는 1에서 K-1 사이의 노드들만 중간에 지나서 I에서 K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일 것이고 마찬가지 논리로 K에서 J까지 가는 이 경로도 역시 중간에 1에서 K-1에 속한 노드들만 지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경로들 중에는 가장 좋은 경로이므로 이 경로의 길이는 d of k-1의 k에서 이번에는 j까지 가는 경로겠죠. 따라서 이 전체 경로의 길이는 이 둘의 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그러니까 dkij는 d of k-1 ik 더하기 d of k-1 kj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dkij는 예거나, 즉 노드 K를 지나지 않는다면 예이고 노드 K를 지난다면 예여야 하니까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둘 중에 더 작은 거겠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최단 경로는 둘 중에 더 짧은 경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환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순환식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우리가 모든 노드들의 쌍 ij에 대해서 일단 d0ij,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두 노드 ij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노드 쌍 ij에 대해서, 모든 노드 쌍 ij에 대해서 이 위가 0인 d0ij 값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냥 그래프를 봐서 에지가 있으면 그 에지의 웨이트고 없으면 무한대니까. 우리의 최종 골은 모든 노드 쌍 ij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노드 쌍 ij에 대해서 dnij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dnij가 바로 isj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환식을 지금 얻은 거죠. 근데 이 순환식의 구조를 잘 보면 dkij 값을 알려면 전부 위가 k-인 값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가 k-1인 값들의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 예를 들어서 k가 1인 경우, 그러니까 d1ij의 값들은 전부 위가 0인 d 값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므로, 그런데 위가 0인 d 값들은 우리가 어차피 쉽게 모든 ij에 대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값들을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d1ij, 모든 ij 쌍에 대해서 d1ij 값을 다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d1ij 값이 모든 ij에 대해서, 모든 노드들의 쌍 ij에 대해서 d1ij 값을 다 계산해 놓으면 다시 이 식을 그대로 반복 적용해서 이번에는 d2ij의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d3ij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dnij 값을 계산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최단 경로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매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제가 식을 여기다가 써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식을 보면서 잘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d0ij의 값은, 그러니까 모든 ij 쌍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for i equal 1에서 n까지 j equal 1에서 n까지 모든 노드 쌍 ij에 대해서 d0ij 값은 그냥 wij 이렇게, 이것은 이제 wij 자체가 만약에 i에서 j로 가는 에지가 있으면 그 에지의 웨이트고 그런 에지가 없으면 무한대로 이렇게 초기화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코드를, 수도코드를 그냥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i에서 j로 가는 에지가 없으면 wij 값 자체가 지금 무한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d0ij 값을 다 구했으니까 그 다음엔 d1ij 값을 모든 ij 쌍에 대해서 구할 차례죠. 그래서 이 제일 바깥쪽 포문이 k에 대해서 먼저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요 값이 지금 k니까, 그러니까 먼저 d1 모든 ij 쌍에 대해서 d1 값을 다 구하고 d2 값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dnij 값을 다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가 1에서 n까지 k 값을 1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ij 쌍에 대해서, dkij 값을 좀 전에 계산해 뒀던 dk-1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dkij 값을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 식은 물론 이 식을 계산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덧셈 한 번과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노드 ij에 대해서 최단 경로가 찾아진다라는 것이 프로이드 와샤라 알고리즘입니다. 뭐 사실은 모든 노드 쌍들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다 구한다 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코드 자체는
기대 이상으로 매우 단순하죠.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뭐 아주 자명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for 문이 3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그 3개의 for 문 안에서는 그냥 the same 한 번과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고르는 일을 한번 해주면 되니까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order of n 3승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다이크스트라의 알고리즘이 우리가 단순하게 구현했을 때 시간 복잡도 order of n 제곱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다이크스트라의 알고리즘을 모든 노드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 번씩 실행을 하면 이제 모든 즉그 all to all 최단 경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 3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이크스트라의 알고리즘을 n 번 연속해서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order of n 3승은 뭐 그렇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또이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은 또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것이 이제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인데, 예, 그 다음은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의 좀 실제적 구현과 관련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면, 일단 이제 이 수도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이제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의한 이 값이 ijk 이렇게 세 개의 값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물론 실제로 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슈퍼스크립트를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3차원 배열 같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d, k, i, j 이런 식으로 3차원 배열을 써야 될 텐데, 이두 번째 수도코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냥 dij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k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처럼 이 k 값을 바꿀 때마다 이 계산된 값을 이 서로 다른 변수에 저장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이 dij라는 2차원 배열, 그러니까 1에서 n까지, 1에서 n까지 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이 배열의 값을 전부 wij로, 그러니까 as가 있으면 그 as의 weight, 없으면 무한대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게 dkij이고 k-1 k-1 k-1인데, 이것을 구분할 이 dk-1과 dk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이 값을 dij 위에 그냥 덮어 쓴다는 거죠. 이렇게 덮어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i고 이걸 j라고 해보죠.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dij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dij 값을 계산하려면 이게 dij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 2차원 배열을 i 콜 1에서 n까지 j 콜 1에서 n까지 이렇게 도니까 결국 이런 순서로 이 배열의 값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i가 1에서 n까지, j가 1에서 n까지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요게 이제 dij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dij 값은 원래 이제 dk-1ij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값을 말하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k가 여기라면, 그러면 dik라는 것은 이 값을 말하죠. 그 다음에 dkj는 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은 요 자리에 들어올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 자리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k행 k열하고 i행 j열이 만난 교차하는 요두 값의 합, 그러니까 요값 더하기 요 값의 합하고 지금 현재 요 자리에 있는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이 자리에 덮어 쓴다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덮어 써도 되느냐 하면,
일단 요 자리에 있던 값은 요 dij 값은 어차피 요 자리에 새로 들어올 dij 값을 계산하는 용도 이외에는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원래 있던 값을 다시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위에 이 새로운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dkij인 거죠. 이 dkij 값을 덮어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값은 이제 dk-1ij인데 어차피 이 dk-1ij 값은 이 dkij 값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값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dij 값을 위에 덮어 써버려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예외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예에서 요 값은 이제 이 자리에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원래 요 자리에 있던 원래 요 d ij 자리에 있던 값은 더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을 보관하지 않고 위에 새로 계산된 dij 값으로 덮어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가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할 때,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값과 다시 이제 요렇게 해서 요 k번째 행 k번째열과 겹치는 이제 요두 값을, 그러니까 요두 값의 합과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값 중에 더 작은 값이 요 자리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순서로 각각의 자리에 있던 값을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값과 요 값이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d 원래는 이게 dk-1ik이고 그다음에 dk-1i kj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 배열의 값을 이런 이제 행 우선 순서대로 이렇게 쭉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 값은 사실은 이 값보다 이전에 이미 이게 아니라 dk ij ik와 이것도 dk kj 값으로 이미 업데이트 되어 있겠죠.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k-1 k-1이어야 되는데 이 계산 순서상 이 값들이 먼저 업데이트 되고 나면 dk-1 값이 남아있지 않고 그 자리를 그러니까 d 원래는 우리가 이 수식을 계산하려면 k-1ik랑 dk-1 kj 값이 필요한데 만약에 i나 j가 k보다 큰 값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ij 번째 항을 계산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이미 dk-1ik랑 dk-1kj 값은 없고 이미 새로운 값으로 즉 DKIK, DKKJ 값으로 이미 업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식을 이제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왜냐하면 DKIK와 DK-1IK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수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i에서 k까지 가는데 중간에 1에서 k 사이의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차피 i에서 내가 k까지 가는데 중간에 1에서 k 사이의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거는 이 k가 끝점이니까 실제로는 이 중간에서 정점 k는 어차피 지날 수가 없죠. 따라서 중간에 지날 수 있는 정점은 어차피 1에서 k-1입니다. 따라서 DKIK하고 DK-1IK는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K 값에 대해서 이 D 값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덮어 쓰더라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그냥 설렁설렁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요런 수준의 이야기들은 누가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꼼꼼히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잘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저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실제로 프로이드 와샤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3차원 배열을 쓸 필요는 없다. 그냥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새로운 값을 우리가 K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그 위에 이 D 값을 계속 덮어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D 값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D 값이라는 것은 최단 경로의 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단 경로 문제에서 그냥 단지 최단 경로의 길이만 찾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최단 경로 자체를 찾는 게 목적일 텐데 그래서 이 프로이드 와샤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최단 경로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파이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n by n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 ij를 여기서 빨간색 두 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에 슬라이드와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빨간 두 줄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것은 이제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 파이를 전부 널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dij가 이것은 그냥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dij는 지금 현재 dij 값과 이 새로운 값 중에 더 작은 걸 고른다는 얘기는 현재 dij 값보다 이 새로운 값이 더 좋으면 더 작으면 그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앞에 있는 요 미니멈을 포함하는 요한 줄을 if 문으로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요렇게 요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드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이 현재 dij라는 것은 노드 k를 지나지 않고 간다는 거죠. 기존의 dij는 그런데 dik 플러스 dkj는 이제 노드 k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게 노드 k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k까지 가서 ksj로 가는 게 이제 새로운 최단 경로의 길이가 되는데 그때 파이 ij에다가 우리가 k 값을 k를 그러니까 이 파이 ij는 길이가 아니라 결국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중간에 지나는 어떤 정점의 번호를 우리가 이 배열 파이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파이 ij는 k다 이렇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i에서 j로 가는 최단 경로는 먼저 i에서 k까지 최단 경로로 간 다음에 k에서 j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것이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프로이드 와샤 알고리즘이 진행될 때 여기에 요한 문장만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파이라는 배열을 하나 얻게 되겠죠. 파이라는 배열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의 ij에는 i에서 j까지 갈때 중간에 어떤 정점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가? 그러니까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중간에 지나야만 하는 어떤 한 정점의 번호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k라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 ij가 만약에 파이 ij가 k라면 먼저 i에서 k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k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출력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i에서 k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찾느냐? 다시 파이 i k를 보면 i에서 k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구를 지나야 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이드 와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의미의 두 노드 ST에 대해서 S에서 T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여기에서는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것으로 물론 이것은 배열 파이가 주어졌다는 계산 배열 파이가 계산되어서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함수가 지금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정점 S에서 t까지 가는 최단 경로상에서 이렇게 중간에 지나는 노드들의 정점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s와 t 자신은 출력하지 않고
S에서 T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정점들의 번호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것이 print pass stpy가 하는 일입니다. S와 T 자신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걸 호출할 때 S를 출력하고 얘를 호출하고 마지막에 T를 출력하면 S에서 T까지 가는 전체 경로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pi of st가 만약에 null이라면, 그러면 이 pi of st가 null이라는 얘기는 s에서 t까지 갈때 중간에 어떤 노드도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중간에 어떤 노드도 지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얘가 출력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s 출력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이 프린트 패스를 호출하더라도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t를 출력하면 되니까, 즉 SST까지 가는 최단 경로상의 중간에 지나는 노드들을 얘가 이제 출력한 셈이 됩니다. 만약에 pi of st가 null이 아니라면, 그러면 s에서 t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pi of st라는 노드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니까, 이제 리커전으로 먼저 S에서 pi of st까지 가는 경로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양끝점은 출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리커전으로 S에서 pi of st까지 가는 경로들을 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 pi of st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pi of st에서 t까지 가는 경로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열 pi로부터 실제로 SST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